진딧물은 시들어가고 폭발이는 점점 몸이 불어났다. 몸통이 빨간색 젤리 같다. 포만감을 느낀 듯 폭파리가 식사를 끝내고 자리를 뜨려 한다. 진딧물로 북적대던 파프리카 잎에 진딧물 사체가 즐비하다. 그 가운데 또 다른 폭파리는 아직 식사를 끝내지 못했다. 두 마리를 동시에 포식한 녀석도 있다. 진디 혹파리는 진디물의 밀도에 따라 자신의 산란수를 정한다. 해충과 천적 모두의 개체수 조절에 효과적이다. 진딧물에 또 다른 천적이 등장했다. 이 녀석은 진딧물만 좋아할 뿐 진디 혹파리와는 서로 의식하지도 않는다. 녀석의 정체는 콜레마니 진디벌. 지금 먹이에 적합한 진딧물을 탐색 중이다. 마음에 드는 사냥감을 찾은 모양이다. 콜레마니 진디벌은 진딧물의 몸을 빌려 산란을 한다. 녀석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콜레마니 진디벌이 녀석의 몸속에 알을 낳는다. 콜레마니 진디벌의 알은 진딧물의 체내 영양분을 먹고 성장한다. 진디벌의 알이 애벌레로 자라는 동안 진딧물은 서서히 죽어간다. 진디벌의 애벌레는 성충으로 자란 후에야 죽은 진딧물의 몸을 뚫고 나온다.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 유럽 최대의 물류 중심지다. 이 도시의 도로 양쪽엔 거대한 규모의 유리온실이 성처럼 펼쳐져 있다. 출입구를 지나자 울창한 토마토 숲이 펼쳐졌다.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만나는 농산물 유리온실은 줄기와 줄기가 어우러진 무성한 정글을 연상케 한다. 이곳은 농토의 대부분이 간척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 강국으로 성장한 네덜란드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다. 네덜란드는 95%가 천정 농법을 이용한다. 이것이 세계 3위의 농업 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다. 천적이 지켜낸 농산물은 밥상의 안전을 보장한다. 장을 봐온 토마토는 대강 물에 씻으면 장만이 끝난다. 세척을 하느라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신선한 농작물일수록 요리의 수고로움은 던다. 안전하면서도 영양소는 살아있다. 이웃에 사는 친구들이 수잔의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린아이가 먹을 음식이라고 해서 연한 채소를 따로 준비하지도 않는다.
손님들을 위한 만찬은 그래서 더욱 손쉬워 보였다. 자연농법의 네트워크가 튼튼한 나라. 네덜란드 국민들이 즐기는 안전한 밥상은 천정농법 시스템이 정착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천정농법의 후발주자다. 우리나라의 천정농법 보급률은 단 5%. 우리나라에서 천정농사를 지는 농가의 현실은 어떨까? 3,300여 평의 밭에서 10여 년 전부터 천정농법을 시작했다는 농부 배석희 씨를 만났다. 우리나라에 천정농법이 도입된 직후부터 시작한 1세대다. 그게 이제 천정 세상이거든. 그럼 여기 거기도 컨설턴트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지만 배석희 씨는 전적으로 그들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 생농 개미가 막 죽으러 다 물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금 개미가 왜 안 물어가는가?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달랐고 아직은 농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천정농사였다. 예, 저기 이제 예, 무슨 점 넘어가? 그가 천정농사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다. 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다가 독을 뿌려야 되는가? 독을 뿌리지 않는 유기농업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97년부터 제초제를 안 쓰고 이제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러던 차에 99년도 이제 기술센터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건 이제 약을 안 쳐도 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석희 씨의 천정농사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진딧물